네,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가동 37년 만에 폐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한국 수력자 원자력의 고리 1호기 영구 가동 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수용성, 즉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번 결정의 한 기준이 됐습니다. 노주민 PD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지 37년 만에 폐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소집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6월 18일로 1차 계속 운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문제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영구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고리 1호기가 한수원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만족했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경우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나아가 원전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기에 영구 정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30년 뒤인 2007년 6월로 설계 수명이 종료됐지만 2017년 6월까지 수명이 재연장된 상태입니다. 한수원이 자체 평가를 근거로 계속 운전을 주장해왔지만 가동 이후 130건의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폐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 앞서 고리 1호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비롯한 탈핵 관련 시민단체들은 위원회 장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고리 1호기 가동을 정지함으로써 폐로 사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30년 가동하고 또 10년 연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10년 재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겠다는 것입니다. 고리 1호기 폐쇄로 결정이 난다면 늦었지만 부산, 울산 8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행이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향후 폐로 산업과 대한에너지 활성화를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한수원 역시 국민적 신뢰 회복 측면에서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시점을 최소 202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구 정지가 결정될 경우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허가 시한인 2017년까지 원안위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뒤 해결료를 냉각시키고 주민공청회, 연료 인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은 돼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또한 한국이 원전 해체를 시행한 바 없고 관련 기술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폐로하는 데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는데요. 현재 폐로 기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한70%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미래부하고 산업부가 이제 협력을 해서 원천 기술 쪽은 미래부가 하고 이제 응용 기술 쪽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을 기점으로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의 원전들이 수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결정이 다른 노후 원전에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등의 판단 기준을 볼때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명시한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제출한 것 역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전 밀집지 인근 울산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탈핵 단체는 오늘 아이들이 핵 없는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울산 시민들 96%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두 단지로부터 3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유지해온 것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후에 생명의 기운이 끊기지 않는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